네,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하지만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.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. 제주시내 한 마트입니다. 매대 앞에선 고객들이 한참을 망설입니다. 올 들어 밥상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물건을 선뜻 집어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. 제주 지역 계란 한판 가격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7,000원을 넘어섰습니다. 무화과, 식용유, 우유 등 가격이 오르지 않은 품목이 없습니다. 가격도 안 올라가면 없어요, 시장. 나가서 오른 추세니까 그런 데는 절약해서 사 먹을 수밖에 없죠. 반찬거리도 그렇고 지금 와이프하고 장 보러 왔지만은 모든 게좀 힘들고 어려운데.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5.3% 상승했습니다. 지난 10월 6.5%와 비교하면 물가 오름폭은 한달새 1.2%포인트 둔화됐습니다.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이 0.5% 소폭 상승했으며 공업제품은 6.2%, 서비스는 5.1% 각각 올랐습니다. 물가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5%대의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농산물과 석유류는 지난해 큰 폭으로 오른 기저효과로 상승세가 둔화된 거여서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. 물가 자체는 전체적으로 좀 오름 추세이기도 합니다. 그런 부담 때문에 고객님들이 좀 부담스러우실까 봐 고객들에게 좋은 상품 더 저렴하게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한국은행은 내년 초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%대를 유지하면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.